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우입니다. 오늘은 제 취미 원 오리지널 투의 모습. 이게 쓰리 서브고 레고도 있어요. 원 투 쓰리죠. 불 들어왔죠? 보셨어요? 그 영화 백투더퓨처 아세요? 그 요새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. 요새 20, 30대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제 40대 이상은 좋아하는 영화죠. 저도 전 백투더퓨처 되게 매니아거든요. 되게 좋아해요. 정말 좋아해서 피규어라든가 영화도 한 7, 8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. 대사도 많이 외우고 있고요.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그거는 제 학생 때 진짜 끼고 살아서 노래를 다 외웁니다. 이 노래 아세요? 할게요. 빰빰빰 빠라밤빰빰빰 빠라밤빰빰빰빰 빠라밤 들어보셨죠?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드로리안이라고 부르는 차예요. 실제로 있는 차고요. 멋있게 개조해서 이렇게 타임머신, 자동차 형태 타임머신이 그때 나온 거죠. 영화 보면 원 마지막 장면에서 마티 맥플라이라는 주인공, 그 친구가 박사님한테 그 이게 88마일로 달려야만 과거로 가거든요. 속도를 확 올려야. 근데 길이 짧으니까 더 뒤로 가라고 하니까 박사가 길 필요 없다고 이렇게 뜨죠. 화면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 착 미래로 나가는. 너무 오타쿠처럼 얘기했는데 불도 들어오고요. 문도 열리고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. 잘 만들었어요. 또 안쪽에 보면 타임머신 보이시죠? 마그네틱 플러팅이라고 해서 공중에 떠요. 일단 밑에 좌석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갖고 있었던 이런 백투더퓨처 또 다른 그게 있어요. 이거는 웰리에서 나온 다이캐스트 24:1 모델인데 이거 갖고만 있다가 언박싱을 좀 하려고 그래요. 이거 너무 볼까요? 이게 조그맣고 미니카처럼 돼 있는데 원에서 나왔던 모습이고요. 아 이게 2구나. 지금 보여드린 게 2예요. 이게 지금 보여드린 게 2의 모습이에요. 이 열려놓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고 오기 전에 선생님 언박싱 처음 하는 거예요. 사실 너무 오래 생겨나서 이게 원 오리지널 드로리안입니다. 3D 거 보여드릴까요? 3D는 서부에 갔을 때잖아요. 넷플릭스에 보면 요새 백투더퓨처 다 있더라고요. 앞쪽에 개조를 했죠, 우리 아저씨가. 우리 브라운 에밋 박사가. 필요 없다라고. 뭐야, 타이어도 다 녹아버려서 그때 타이어도 새로 만들었고요. 배경이 그러네요. 배경이 진짜, 이게 배경이 나름 신경 쓴 거네요. 이게 박수도 못 버리겠네. 박수도 못 버리겠다.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제 스스로에게 선물을 사줬습니다. 플레이모빌이라고 애기들 용품 아시죠? 요게 투더퓨처 버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사면서 지금 것들을 지금 쌓아놨던 것들을 좀 언박싱 해봤습니다. 요거가 되게 그럴듯하게 나왔더라고요. 이거를 해보면 제 나이에 제가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플레이모빌을 사게 될 줄 몰랐어요. 레고면 또 몰라도요, 그죠? 레고도 있어요. 레고 백투더퓨처도 있어요.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사놓고 만들지를 못했어요. 조금 약간 근데 레고는 약간 조금 조악하죠. 한번 만들어보면 정이 갈 수도 있겠지만 백투더퓨처 1, 2, 3 버전으로 이 1, 2, 3죠? 요것들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. 플레이모빌은 만들 게 없죠? 플레이모빌은 사실 뜯으면 거의 그대로 나오고. 뜯어볼까요? 야, 이거 박스도 중요한데 어떻게 뜯어야 되지? 이거 마티가 들어있네요. 이거 본체가 들어있는데 꽤 그럴듯한데요? 플레이모빌 이따가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실제 어떻게 됐는지. 이게 이렇게 해서 장식을 해놓고요. 보시면 영화 보시면 이렇게 불 같은 게 지나가거든요.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떠요. 이게 되게 맞추기 어려운데 이게 좌석 N극하고 S극 맞추듯이 잘 되면 이렇게 시동이 들어와요. 아 잘했는데. 아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. 떴습니다. 공중에. 보셔서 보이세요? 신기해. 불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게? 불 들어왔죠? 보셨어요? 제 진료실에 놀러 오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. 직접 보여드릴게요.